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다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 되게 사랑스럽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20대로 착각하게 만든 교수님을 20대로 착각하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오늘 주님의 만지심의 흔적이 오늘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주제는 개인적으로 제게는 매우 특별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 사역자로 세우실 때였어요. 인격적으로 한 말씀이 저에게로 찾아와서 저의 인생과 그 말씀을 매듭지어 주시고 묶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인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어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현장마다 이런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란 약속이었어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상쾌하여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유와 낫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자유와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되면 이 전인적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낙서를 해도 언제나 힐링 그레이스라고 낙서를 했어요. 혼자 로고를 그려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힐러로 부르시는구나. 이 부르심이 저의 그 전 존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 12년 동안 이 목회자로 섬기면서 이 비전과 이 부르심은 목회 현장에서 주요한 방향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제가 이제 홀리스타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힐링 그레이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중국 텐진 아울리치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 현장 속에 원색적인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겠다는 것을 직감했었죠. 제가 가기 전에 저희 팀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힐링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나누고 시작된 이 예배 컨퍼런스 3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요. 저녁 집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한 중국 형제분과 저희 통역하는 자매가 숙소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눈이 안 보이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지금 3일 동안 기도를 받지 못해서 숙소에서 밥도 안 드시면서 내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할머님이 앞이 안 보이시니까 안수를 받으려고 나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앞자리를 꽉 채우 있었기 때문에 순서에 계속 밀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 때 이 집회 중에 그 할머니를 나오시라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갑자기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국의 예배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인지 당연히 모르죠. 저희 뭐 알아봤자 이얼산스, 시에시에, 떼부치, 뭐 따자하오 뭐 이 정도 뿐이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옆에 통역하는 자매를 보고 봤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눈이 보여요.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라고 외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섭섭하게 혼자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 팀, 우리 팀은 아무도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통역하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 한국말로도 통역해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병이 걸리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은 목사님께서 중국 목사님이 저에게 아 지금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의 이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왔습니다. 꼭 이 사람을 기억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이미 뭐 심장 수술도 하셔서 가슴을 여셨는지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후에 늘 그분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자매에게 중국에 연락을 해서 그분이 잘 계시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강하게 잘 계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 시력을 잃어버린 형제분에게 시력이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상식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 내내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마지막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예배는 어디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예배의 온도에 온몸이 데일 것 같을 정도로 수많은 중국의 예배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딱 올라왔는데 정말 실오라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미 막 여기는 화산이에요. 화산 분출, 마그마 막 분출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터질 것 같은 열정과 뜨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저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광하듯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열기가 더해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 바로 그거였어요. 너무나 뜨겁게 갈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아니었어요.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것, 뜨겁게 예배하는데 정작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나 자신이었죠.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나 자신, 나의 삶을 바꿔줄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자신이 그 예배 속에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적이 목마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았던 그 기이한 현상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끈질기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주특기거든요. 저희 사랑의 항복하다 첫 번째 수련회 때 다시 하다가 기도만 7시간을 했어요. 네. 눈물을 너무 쏟아서 화장실을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막 공항들이 이제 우리를 주시해서 보기 때문에 저녁 9시가 되면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어요. 빠듯하게 빠르게 흘러갔어요. 제 마음속에도 조급함이 찾아오기도 했겠죠. 그러나 설사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 영적인 튜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연합되고 조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래 기도했고 기다렸고 고대했습니다. 몇 달간 공동체가 10시 기도문을 함께 공유해서 기도하고 50일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왔고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로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 현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기적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저녁이 이 밤이 기대되고 설레이세요? 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열망하게 만들고 이밤 우리를 기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 말이죠. 저는 오늘 이전에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좌절을 남길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이 주시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있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놀랐어요. 인간의 불행을 역행하는 힘, 원천적인 생명의 능력이 용서 숨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2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모션이 제시되는데요. 그것은 붙잡고 달려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역전시킬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들을 뛰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대 없던 그들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기력하고 권태했던 그들을 다시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중력 없이 흩어져 있던 그들의 시선을 몰려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구하고 붙잡고 달려와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갈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향해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늘 기대하고 있는 기적, 지긋지긋한 나의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기적, 육신의 장애,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나의 인생을 치료해줄 기적, 가치가 없어 보이던 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덧입게 되는 기적을 구하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몰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 베드로는 외치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얻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소유하고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적은 하나의 표지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적은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요, 여러분 뭐 5천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 추정인원이 15,000에서 20,000명까지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먹었던, 그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님 곁에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기적이란 다만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특별한 경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고 달려가게 만들고 붙들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 전적 예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습니까? 네.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예수님께로 교정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안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명해 주는데요. 먼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지금 그가 오늘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어떤 언급을 하기보다는 그의 병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의사였던 누가의 개인적인 관심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의학적인 소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자 그 병이 지금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죠.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당시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굳어진 뼈가 지금 다시 펴져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가 어떻게 이 성조에 나왔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아름다운 미문에 그를 앉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의 어깨에 메거나 들려서 왔겠죠. 그의 존재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였어요. 그렇게 날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옮겨져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전문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이 성전의 미문의 장엄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극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값비싼 이 고린도산 이 황동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금과 은으로 뒤덮여서 덧칠이 되어진 이중문이었습니다. 높이만 23m였어요.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성문이었습니다. 기능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성전의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더를 연결해주는 중간의 역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소의 첫 번째 장소인 여인의 뜰로 이동하는 출입구로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게다가 이제 이 문을 나가게 되면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는데요.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그 빛이 이 미문을 비추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번쩍이는 미문의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한번 밑그림에 채색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인생.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둘의 대비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용인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문은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였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자기 한계를 직면하고 그 한계선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 힘겹게 나와 있는 이 성전 미문은 그에게 어떠한 의미였겠어요? 한 푼이라도 얻어 생존하기 위해 지금 사람들의 구차한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나오긴 했는데 언제나 한계가 있었다고요. 자신 앞에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번쩍거리는 미문을 보면서, 그리고 그 미문 안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들의 삶이 내게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저들의 일상은 내게는 왜 불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자기 한계와 좌절감은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에게 이미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서 어쩌면 자기 한계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절망감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내가 닿을 수 없는 거, 넘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꿈꾸지 않을 저 안의 인생. 지금 그래서 그는 거기 앉아 사람들에게 적선하며 이미 익숙해진 거절감과 패배감으로 자신의 육체처럼 그의 영혼도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우린 세상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요. 한없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세상의 화려함. 우리도 뭐 20대가 있기는 하지만 20대에는 그걸 가져보려고 좌절하고 실패하다가 몸으로 부딪혀 보지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실패가 익숙해지고 실망이 익숙해지면 서른 즈음이 넘어서 제가 또 옛날의 이야기 40 즈음이 되면
여러분 어디쯤인가 자리를 잡고 그 어느 정도의 실패를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요. 대신 꿈꾸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전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 해도 내 안에 인식되는 한계들로 인해서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와 누구는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예배의 영광이 극명해질수록 대비되는 내 영혼의 초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요. 내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저 사람은 방언으로 새신자 등록하고 어쩌다가 수련회 왔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럼 난리 났어요 지금 다. 근데 나는 뭘 하러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비되는 내 영혼의 초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혜만 먼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거기 주저앉는 것이죠. 들키고 싶지 않은 소외감과 거절감과 초라함을 남몰래 느끼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거절될까봐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망할까봐 기대하지 않아요. 냉랭함과 강팍함 그대로 그냥 나의 영적인 감각을 점점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한계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이 디자인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여기 성전 딱 들어올 때 나는 향기 느끼셨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향기까지 저희가 디자인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향 맡아보고 다 사다가 여러분 여기 나가면 계속 뿌리면서 우디한 향 어디선가 그 향을 맡으면 그때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추억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이 공간과 시간과 감각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재화시키고 새기기 위해서 향기까지 여러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이 디자인 여러분 보이시죠? 네, 디자이너가 아름답게 구현을 해줬는데요. 제가 이번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 현수막을 우리 앞에 두었어요. 현수막에 이것이 미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 문을 표현하는 이 데코드로 장식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위치상 본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미문 앞에 앉아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걸은 적 없고 주저앉아서 기대 없이 갈망 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손 벌리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저 근근히 오늘 살아갈 궁리만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몰입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이 자리에 난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삶을 알아갈수록 반드시 이 한계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결핍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구나. 은혜가 필요하다. 전적인 은혜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그려지는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조명되고 그래서 바로 그 지점 그래서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과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3, 4절의 말씀 속에서 보았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이 동사 보았다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곧 이 장면 속에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시선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단순히 지금 그냥 그의 시야에 어떤 물체의 상이 잡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선으로 대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 없이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련회 펀드레이징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자 카페를 한 달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만들어서 음료를 판매했었죠. 어찌나 맛있던지 깜짝 놀랐어요. MC단이 다 도와주셔서 했지만 재료가 좀 남아서 그날 이제 많은 음료를 여분으로 뭐 딸기 주스 이런 거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잠시 교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 편과 건너편에 이 두 분의 뭐라 그럴까요? 거린이 엎드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가서 말을 건넸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배고프지 않으세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적으로 저를 보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도와주세요. 한 입만 도와주세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돈이 담기는 그릇만 붙잡고 그것만 보고 계세요. 제가 들어가서 MC단에게 남은 쿠키랑 음료 좀 갖다 드리자고 해서 갖다 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온통 그 통 안으로 들어오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지,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게 되는 도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나의 필요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될 은혜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공회전만 계속되는 거예요. 애를 쓰기는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없어요. 그냥 소진만 되고 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 그분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구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주목하는 시선과 나의 필요에 사로잡힌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입니다. 그럼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지금 에이도와는 다른 아네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의미를 담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깊이 바라보는 거죠. 의미를 두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깊은 수면 안에 들어가신 분, 임재 속으로 들어가신 분 없는지.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의 관심이 포커싱 되었다는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옮겨져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니까 적어도 30년 근속 미문에 출근하는 출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전 안쪽 내문으로 연결되는 이 미문을 반드시 통과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나이를 35세에서 40대 정도로 추산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들은 수십 번 같은 자리를 지나가고 같은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를 수십 번도 넘게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이 앉은뱅이를 보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성전 미문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보았어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통제하는 역할들을 했잖아요. 어린이들은 저리 가라. 절박한 삶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는 보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매일매일 병자는 보지만 그 병자의 아픔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약속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그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용납하시고 여전히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이 베드로의 시선 속에는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변한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예수가 담기자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게 되자 성령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세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십니까? 아, 수련회, 현장 진행에 부족함, 너무 기다려야 돼, 식당 왜 이렇게 조그매, 이런 거 보이세요? 아니면 꼭 갖고야 말겠어요? 여러분의 탐욕과 허영을 부추기는 세상 것들, 여러분의 시야를 그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있길래 왜 여러분의 시선은 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시선은 이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품겨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과 연합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미 보고 있었잖아요.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시오라고 다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프랑스 속담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훌륭한 궁수는 화살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관역 때문에 유명하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날아가는 화살이 명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관역에 대한 정확한 초점이 화살의 명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타이밍에 그냥 아멘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초점입니다. 화살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관역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명중이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도전에 지금 이 앉은뱅이의 시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관역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그가 쳐다보다 라고 한 단어는요,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의 온 시선이 사로잡힌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얻어낸 그 동정 면밉이 아니라 과연 다른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시선은 바로 그 기대와 사모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에페코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우리의 약함을 향한 시선도, 자기의 한계를 인식했던 시선도, 좌절과 우울과 절망에 빠져있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맞춰지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맹수를 조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맹수를 야생에서 잡아가지고 우리에 가둔 다음에 조련사가 들어가서 조련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조련사가 꼭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이 호신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는 가져가지만 덤빈다고 해서 총으로 바로 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쏴 죽일 수 없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가져가냐면요, 이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런 의자에 네 개의 다리가 있는 의자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의자가 뱅그르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맹수 앞에 가서 뭘 하냐면 그 의자를 돌리면서 맹수 얼굴 앞에 그 의자를 봅니다. 어떻게 되냐면 맹수의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네 개의 꼭지점으로 시선이 분산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맹수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가 무기력해졌을 때 비로소 조련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사단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련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에게 계속 빨리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왜 계속 초점, 시선, 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지금 그것을 공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파쇄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전략가예요. 사단은 고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형들의 대함이라 엄청난 촘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하는 영의 캐릭터가 다릅니다. 그러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저녁 이곳에 모여 있을 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계속해서 초점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엔 안 먹히죠. 왜냐면 야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했잖아요. 야성,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 온다, 자리가 저리 온다, 아 나도 저기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시간은 얼마나 갔을까, 차마 바로 코앞에 앉아서 시계는 볼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되게 사소한 것 같죠? 그 시선의 분산이 계속 뚫리는 거예요. 화장실 갈 타이밍 언제로 봐야 할 거죠?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분산시키고 분산시키면서 비로소 무기력해진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조련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의 존재가, 그 사단이 우리를 조련하기 위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열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분께 완전히 집중되어 사로잡히는 은혜. 여러분, 태양빛은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밖에 나갈 때, 오늘 체육대회 나갈 때 막 두려움에 떨어서 나가신 분 계세요. 그 엄청난 에너지에 내 존재를 어떻게 노출시키냐고요. 너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서 선블럭 딱 하나 바르고 나가잖아요. 상어 모자 하나 쓰고 가잖아요. 에메랭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빛의 에너지가 우리가 태양빛의 에너지를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것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어린 시절에 저희 다 물체 주머니 있어요. 1,000원짜리 물체 주머니. 그래, 공감하지 않는 분들, 어린 분들이라고 인정해드릴게요. 물체 주머니 있었는데 그 물체 주머니 안에 돋보기가 다 들어있었어요. 선생님이 절대 이 돋보기 가지고 햇빛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저희 아는 그 친구 중에 하지 말래니까 궁금해서 하다가 그 태양빛이 완전히 초점이 일직선을 맞춰주면서 시력이 거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를 쪼개는 것도 뭘로 쪼개죠? 네? 뭐라고요? 아, 다이아몬드 말고요.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거를. 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레이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엄청난 에너지지만 그거 별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레이저는 굉장히 단순한 작은 에너지만 집중된 에너지는 정말 단단하다고 보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때 사용해요.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렌즈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커팅과 세팅이 필요한 영역 속에 비추셔야 돼요.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내면 안으로 집중되도록, 나의 영혼 안으로 조명되도록,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조명되도록, 그렇게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선의 교정이 일어나 앉은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역사적인 선언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독 모든 절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앞에서 등장인물 설명했으니까 뭐 그들이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절절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숫자가 가진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은 미완의 수.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여섯 번 보리를 되어줬다, 너에게 안식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 보아스 만나시기를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보아스를 만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6이 미완의 수라면 7은 충만의 수예요. 완전의 수죠. 완전수죠. 그리고 8은 충만의 수. 그럼 이라는 수, 히브리의 이라는 수는 무엇일까? 이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두 증인. 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도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지역 각 처로 보내실 때 두 사람씩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확실한 증인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럼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힘있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세상의 은과 금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었던 유일한 소망이 선포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엇이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까? 무엇이 지난 과거의 어둠과 결박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치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생명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의 소망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의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 장소 앞에서 다 똑같아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무덤 앞에서는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절망과 불행이 깊어지는 이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해결하기 위한 미련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행한 시도를 멈추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혼할 사람 만나면 여러분 해결될 것 같으세요? 그 인생의 고독이? 그 내면의 공허함이? 여러분, 취업되면, 이직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의 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면 평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우리를 근원적으로 묶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파쇄시키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는 치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존재를 규명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내가 지어라고 말씀하시면 엄청난 권위였어요. 그 존재를 분명해서 그 존재에 이름을 붙여주는 정체성을 규명하는 권세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이름에 존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보이는 분은 보혈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 이거 표현한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보혈이에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 나온 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 치르셨던 예수의 희생,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말해주던, 나의 절망을 보여주던 이 문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절망과 비참한 우리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바로 이 문에 우리 주님의 피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장막 안에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은 1.2맥도 변함이 없고 완전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딱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중노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 중에 얼마나 환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벽돌 찍으면서 막노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요통, 두통, 관절염, 디스크,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뭐 경추가 휘어지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억압과 압제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그냥 늙어서 걸을 수 없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은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백성 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청년 공동체 우리도 한번 저기 까보면은 다 병원 기록 까면 아마 수십 가지씩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비틀거리고 다리를 절고 여러분 들것에 실려 나왔다면, 그런 중병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그 험하고 두려운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아픈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이 수백만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완전 신화 같아. 옛날 이야기, 은비갑이 배추도사, 무도사가 도와주는 옛날 얘기 같습니까? 신화 같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능한 실제적인 역사의 실제였습니다. 그것이 그 백성 가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피의 문을 통해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왕노릇 하던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던, 여러분 거기에 뿌려졌던 피로 그들의 죽음에서 구원됐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자유를 향해 걸어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날 준비를 하라, 숲곳에서부터 발행하듯 날아갔다는데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장막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렇게나 빨리? 할아버지는 어떡하지? 아파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는 어떡하나? 너무 연로하고 질병에 걸려서 허리가 굽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도 잘 다니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가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곳곳마다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질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집집마다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연약한 질병에 신음하던 자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날 이른 아침 너희는 애굽에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리를 절며 질병으로 아파 누워있던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그의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연약했던 다리에 생명의 기운이 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회복한 팔과 다리에 더 큰 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갑자기 치유되었어요. 온갖 질병으로 누워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에 그들은 아무로 들 것으로 실려나가거나 절며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고 가라고, 힘없이 그냥 여기에 남겠다고, 어쩔 수 없다고 먼저 가라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여러분. 그들은 걸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발행했다고 기록해요. 날아가듯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춤추며 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발라진 그 문을 통해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문을 통과할 때 그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냥 우울과 무기력에 저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 일으키시는 역사, 오늘 모든 연약한 자마다 치유를 얻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가 치유될 때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열된 특수한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잘 느낄 수가 없는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단어들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의학적인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과 발목이라는 단어는 딱 유일하게 누가가 여기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이곳은 의사였던 누가가 인체의 부위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명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이 단어는 매우 구체적으로 발바닥과 발꿈치를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그 부위의 의학적 용어예요. 그리고 발목이라는 단어 역시 의학적인 용어로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곧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앉은뱅이가 날 때부터 40년간 걷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바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그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걷게 된 게 아니에요. 비상식이 아닙니다. 초상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가지고 일하시되 상식을 능가하는 초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의사인 누가가 봐도 이해가 될 만큼 정확한 의학적 진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이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더불어 걸으라 해당하는 이 파라파테이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이지만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런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제가 본문을 읽어보자면 좀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 지어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를 걷게 하기 위한 일회적인 행위이지만 지금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일은 일시적인 효과나 인간적인 힘이나 효력이 아니라 영구적인 완전한 치유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주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완전한 치유가 있을 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갈 지어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요. 너는 나음을 얻었고 너는 마음의 소망을 얻었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너의 평생에 너와 다투던 질병과 모든 우울과 절망은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이 말씀을 묶습니다. 이 말씀의 지배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기적을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뼈나 근육의 질병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앓았다고 할 때 자기의 몸을 기억력으로 만들었던 어떤 질병이 나았다고 해도 그 질병의 후유증은
계속해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여기저기 잘 뛰어다녔거든요. 지금은 뭐 그러기에는 저도 나이가 좀 먹었죠. 체육대회를 앞두고 제 계주랑 이 농구 그때 이렇게 반별로 농구대회 이런 거 해서 뭐 우승팀에서 그 체육대회 당일에는 우승팀만 이렇게 경기하잖아요. 예선을 거듭해서 이제 체육대회를 눈앞에 두고 저희가 우승후보로 체육대회 결승을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친구들과 체육 시간에 농구 경기 연습을 하러 나가던 중에 제가 너무 신나서 이런 계단을요 막 두세 칸씩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두세 칸씩 뛰어내려가다가 마지막 세 칸을 정말 사슴과 같이 날아서 발을 땅에 디뎠는데 그게 너무 공교하게 이 하수구와 하수구 사이에 이 네모난 공이 있잖아요. 거기 너무 정확하게 이 발목이 딱 껴가지고 90도로 꺾어진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아파서 막 뒹굴거리면서 운동선수들이 다리 다칠 때 그게 그 쇼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대가 파열되고 복숭아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슬프게 그 목발을 짚고 저희 팀의 경기를 지켜봐야 됐고 그 더운 여름에 이 손오공이 머리에 그 나무 꽂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깁스를 두 달간 고생스럽게 했어요. 두 달이 지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이 뼈가 잘 붙었는지 인대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이 깁스를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회복도 잘 됐고 뼈도 잘 붙고 뭐 인대도 괜찮다고 해서 깁스를 풀었어요. 정말 드디어 해방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고 그 침대에서 발을 딱 풀고 내려서 딱 걸었는데 바로 넘어졌어요. 완전 우스꽝스럽게 여러분의 그 개그맨들 슬랍스틱 하는 것처럼 거기서 완전히 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2년 동안 무릎을 못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을 때 그 어디죠? 복숭아뼈 부분이 이렇게 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부위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2년간 무릎을 못 꿇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책상에 팔 베고 자다가 일어나면 팔이 안 펴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인도의 고행승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승려가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년간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행이 끝났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자기의 손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이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손이 뼈 근육들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날 때부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 질병의 결박에서 풀려나자마자 그와 동시에 질병의 결과로 근육과 뼈가 강직되었던 후였죠. 질병이 남긴 경향성으로부터도 완전한 해방을 맞게 됩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었던 발과 발목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질병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남긴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이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슬픔과 절망의 고통 속에 있게 돼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었던 묵은 우리의 심령과 파괴되었던 우리의 감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까지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요 오랫동안 그가 가져왔던 삶의 태도나 행동 감정의 성격과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은혜처럼 오랫동안 우리 안에 지니고 있었던 죄와 슬픔 우울과 두려움의 모든 경향성까지도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가 남긴 흔적까지도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일으킨 후유증이나 누적된 부작용과 합병증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두 가지 기적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평생 성전 미문밖에 앉아있었던 이 사람의 인생,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던 앉은뱅이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 장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몹시 놀랐어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거린이 아닌가?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타인에게 의존된 인생,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주저앉아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스스로 예배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말씀에 전인적, 전존재적 치유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상쾌하고 낫고 악신은 떠나가더라. 그는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절망과 좌절의 문을 넘어섰어요. 그의 내면 속에 무너졌던 미래를 향한 그의 소망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의 묶임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뻐하고 있고 뛰고 소리치며 감사하며 환호가 있습니다. 우울함과 비참함이 없는 거예요. 수치와 무기력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 오랜 질병이 남긴 경향성, 부작용, 후유증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육체 속에 갇히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문제들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억압과 속박의 사슬로부터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영광 안으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대의적인 결론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비극적인 이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까지도 극도로 빈약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에게 그가 구걸한 몇 푼의 물질을 주기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은 이 앉은뱅이를 통해 투영된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영적인 상황을 치유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 안에 다시금 임하고 다시 이 나라 민족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갈망을 잃어버린 교회,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린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곳에 증인된 여러분이 H29에 그 사도행전의 29장을 새로 쓰는 기적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잇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적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곳은 그는 두 번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또 아팠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회개한 5천의 무리가 기적을 보고도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손과 발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 일의 영광이 맞다 있는 것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을 일으키시는 일. 우리의 질병이 그냥 낫는 걸로 끝나는 거, 우울에 찌들었던 좌절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내가 그냥 나음 받아서 나 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가서 상담받아서 심리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소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기적을 본 증인들이 무엇을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을 때 힐링 그레이스는요, 우리 각 사람의 힐링 그레이스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힐링의 지점으로부터 사도행전적 그 교회가 태동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그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옷 입고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박상미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고통이 어떻게 스펙이 됩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뜨거운 희망이 돼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은 여러분의 상처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의 무늬가 되겠어요? 이 기적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았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육체와 나의 신념과 영혼 속에 흔적을 남기는 예수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다 괜찮은 것 안 괜찮은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기 죽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사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든 거, 사람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곳에 갈 때마다 더 대비되는 나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마주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임자에 들어가면 내 존재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오늘 이곳에 질병이 여러분을 묶습니까?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국에 아울리치 갔을 때요, 제가 처음 첫 번째 텐진 아울리치 갔을 때 거기 중국 목사님들이 중국 교회는 성령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능인 스쿨, 보컬 트레이닝, 밴드 트레이닝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 그러면 할 거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서 저 그러면 할 거 없습니다. 중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시겠다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영광과 맞닿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이 매듭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영광스럽게 초대되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세요.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이곳에 여러분을 소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한계를 말해주는 그 미문, 여러분을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 미문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내면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이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랑하는 주님, 바로 이곳에 바로 이곳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보혈 아래 가두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 아닌 기적을 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언가 결단하려고 하는 노력도 버리세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보시는 앞으로 나아가